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괴물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형 하루 만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직접 관련 녹취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의 밤행사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강독구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국회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는 강원도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추 가격 폭등에 이어 깻잎과 상추, 오이 등 채소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깻잎은 한 장에 100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집단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과 충돌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감사를 예고했습니다.